10년간 사귀고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가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을 무렵 이야기다. 집에 오지도 않았던 게 확실한데도 그는 야근 때문에 일하고 있어? 네가 나간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가 네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나왔다고? 라며 거짓말을 치곤 했다. 당시만 해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바람을 피우는지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저 나에게 질려서 헤어지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인지 꽤 고민을 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다. 기력도 없어 회사에 탄이 있는 것 말고는 그냥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나날을 두 달가량 보냈다. 그런 와중에도 회사에 꼬박꼬박 나간 것은 그 사람의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없는 사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싫으면 싫다고,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생겼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다. 기분은 서서히 변해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즐겁게 살고 있을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쌓여갔다. 그러는 사이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는 여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얼굴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머리 모형이나 체형, 그리고 그와 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되고 나서 며칠 지났을까? 그가 반쯤 울면서 전화를 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었다. 미안하다. 부디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이었다. 왜 갑자기 사실을 말했는지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쳐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말을 했다.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시야 한편에서 보인다고 했다. 놀라서 바라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잠을 잘 때면 어느새인가 곁에 나타나고 가위에 눌린다고 했다. 귓가에서 계속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라고 되뇌인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과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좋아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지만 오래 사귄 너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별을 말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더는 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네가 너무 무서워. 모두 내 잘못이지만 무섭다고. 제발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고 그는 울었다. 솔직히 그의 죄책감이 내 모습을 보게 한 건 아니었나 싶었다. 나를 생명 취급하며 몰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 같아 화가 났지만 문득 무언가 궁금해졌다.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여자의 특징을 말해봤다. 밝은 갈색 단발머리, 155cm 정도 키에 살짝 통통한 체형, 쇄골 주변에 점이 두 개 있고 왼팔에 화상 흔적이 있는 여자. 그렇게 말하자 그는 통곡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그날로 이별을 결심했다.